제25기 GS 칼텍스 100% 기전 결승 5번기 3국입니다. 지난 기에 이은 신진서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결승 리턴 매치인데요. 현재 신진서 구단이 2-0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수순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막대가 100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실전에 이제 100이 여기를 젖히니까 네. 흙이 막았습니다. 여기를 이제 하나 끊고요. 여기를 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면서 우변을 포기를 했어요. 7점이 다 들어간 거죠. 네. 7, 8, 집으로 보면 한 20집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지석 구단이 한 칸 뛰거나 뭐 귀쪽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지금 잡으러 갔고요.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또 붙이는 수를 뒀어요. 뭔가 지금 이제 네, 활용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 깔끔하게 잡기는 하는데 상변 쪽을 젖히는 이 젖힘을 당하는 것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지금 김지석 구단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김지석 구단의 차려세 한수는 이수로 다 제압 가능하다 이런 뜻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제 일단 바깥쪽으로 탈출은 안 되니까요. 네. 귀 쪽에서 두 집을 낼 수는 없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요. 근데 이수가 사실 보면 여기를 두면 네. 이렇게 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 모양은 자체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해난 부근을 뻗는 수가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뻗고 막으면 살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쪽 부분을 뻗게 되면 네. 여기가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요. 이렇게 두고 아까와 같은 진행이 되더라도 이렇게 젖히고 뭐 이런 것만 가더라도 폐의 뒷맛이 있고요. 근데 여기가 선수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선수가 되는 순간에는 좌변 쪽에 베개 모양이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좌상 쪽을 좀 깔끔하게 제압을 해야 하는데 신진서 구단이 지금 이 붙이는 수 그리고 좌상 쪽에 이 날짜 달렸을 때의 이 뒷맛 이런 부분이 지금 흑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뭐 크게 잡으려고 했지만 깔끔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 백이 이제 인원 부근에 둘이 하나 더 오게 되면은요. 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수가 되는 것 같아요. 축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축이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둘이 없는 상황에서는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치고 그냥 한 번 더 밀면 됩니다. 이렇게 밀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흙이 두기가 굉장히 좀 깝깝하네요. 이렇게 젖혀도 뻗게 되면 네. 이제는 뭐 나오는 수 여기 봉쇄도 뭐 확실치가 않고요. 이런 곳을 둔다면 여기 젖히는 수는 일단 당해야 하고 이런 곳만 오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이어도 되긴 하네요. 여전히 이제 축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활용당하는 네. 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 그게 행마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원 부근에 이제 뒷맛 없이 깔끔하게 잡아야 우변에 이제 손실을 좀 만회를 하는 건데요. 저 부근에 뒷맛이 있다면은 역시 우변에 백의 실리가 상당히 큽니다. 뭐 백은 깔끔하게 잡았으니까요. 네. 이 우변 쪽은 팩감도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좌상 쪽은 예를 들어서 뭐 폐가 난다면 여긴 폐감이 공장이 하나 있어요. 뭐 좌상만 본다면 잡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당하는 교환들이 계속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좀 크게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그런데 크게 간다면 사실 뭐 이런 곳을 이제 뻗거나 뭐 이런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예. 너무 모험이죠. 여기 이제 백은 선수 한 집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나갔을 때 잘 잡는 쪽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치고 잡으러 가는 것도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젖힌다.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가야 하거든요. 네.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일단 뭐 귀 쪽이 일단 살게 됩니다. 반은 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잡으러 와야 하는데 밀게 되고요. 일단 선수 한 집은 나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늘었을 때 다시 이제 뭐 봉쇄를 하고 잡으러 가야 하는데 이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밖의 수가 나왔습니다. 중앙을 껴붙였어요. 만약 이렇게 되고 백이 늘고 상변을 막는 진행이라면 아까 그냥 잡는 것보다는 더 나은 형태인 건가요? 이렇게 잡는 걸까요? 네. 꼭 낫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 쪽 이쪽 나오는 거에 대한 이제 좀 방비 부분에서는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여기 한번 단수를 당하는 순간에는요. 네. 귀 쪽이 또 그냥 살아요. 아, 이거는 그냥 살게 되는 거군요. 여기 또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여기 끊어지면 오히려 흙이 위험하니까 이 지금 여기도 지금 당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받아야 될까요? 이제 받는 형태라면 그 중앙의 충머리 같은 형태는 깔끔해진 건가요? 지금은 깔끔해지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더라도 이렇게 뭐 이어두면 네. 여기는 확실하게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은 네, 지금은 축이고요. 여기 미는 것도 미는 것은 일단 뭐 손을 뺄 수는 있는데요. 네. 손을 빼면 이제 여기 단수당하는 순간에 다시 나오는 수가 부활합니다. 그럼 여기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뻗는 수 선수 되면은 몇 집 안 되네요. 아, 너무 많이 나오죠. 여전히 선수군요. 네, 이쪽 나오는 수가 뭐 폐맛 때문에 예. 확실한 선수는 아닙니다만 여기를 이제 뻗는 순간에는 이제 나중에 폐맛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패가 나니까요. 좌변을 또 당한다는 게 좀 아픈데요. 자, 김지석 구단 상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도 격차가 좀 벌어졌어요. 네, 지금 이제 우하 쪽 뻗는수, 이수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 젖힌 이유는 좀 뭐 수순이 빠르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뒷맛은 여전히 굉장히 좀 찜찜한 곳입니다.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막히게 되면, 천이 부담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도 여기 선수이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는 또 활용을 당해야 되는 곳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두터우면은 대개 이런 곳 막으면은 이런 부분 와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이 돌은 공격을 또 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구단도 만족하는 표정은 아니죠. 이 좌상에 투자를 이만큼 했는데도 깔끔하지 않다는 점, 이 점이 불만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 뭐 패를 하면서 두 번을 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지켰는데도 활용을 지금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요. 요 상변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좀 찝찝한 형태라는 게 나중에 아마 주위에 어떤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뭐 이런 곳으로 왔을 때 네. 여기 폐 맛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까지 지금 뭐 지키면서 두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이런 곳 오면은 이제 이쪽을 갈라간다든지 해서 더 좀 몰아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백도 막아갔고요. 지금이라도 흑이 좌변을 먼저 가야 될까요? 좌변 쪽보다 지금은 상변 쪽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백이 막았을 때 그냥 눈 감고 여기 딱 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예. 인공지능은 또 여기를 밀어서 두라고 나오네요. 발이 좀 느려 보이기는 네. 한데 밀면은 이제 뭐 인원지능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백이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곳으로 와서 네. 두라는데 상변이 백이 지금 너무 깔끔해져서 인공지능은 이제 뭐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모양의 최선의 수를 자꾸 찾으니까요. 네. 상변을 다가간다면 좀 바짝 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저 백의 모양이 좀 두텁잖아요. 예. 상대방이 이제 강한 돌에
가까이 가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너무 멀리 가면은 전혀 또 이 공격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지키는 정도인 것 같아요. 집을 좀 안 만들어주면서 이제 집을 못 만들게 하면서 공격을 해야 하니까요. 예. 그렇다면은 뭐 이 정도가 이들에 대한 지금 공격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가 적당한 곳이긴 합니다. 이렇게 더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이제 백에게 좀 행마를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끊으면 이제 뒤로 돌려치고 하게 되면 백에게 행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다면 뭐 이 정도, 이 정도이고요. 4선보다도 3선이 더 나을까요? 4선을 가면 이제 위쪽으로 백의 행마를 좀 이제 거북하게 만드는 것은 있는데 네. 편 쪽에서 이제 백이 집 모양을 좀 쉽게 만들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치고 호구만 치더라도 집 모양이 이제 좀 쉽게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은 낮게 가는 것이 맞는 거고요. 아, 김재석 고단 시간 7분 남았네요. 흑 입장에서는 상변을 가더라도 선수를 쥐는 게 중요한 건가요? 상변을 아무래도 이제 가게 되면 백도 방치하기는 어렵잖아요. 뭔가 백이 이제 응수를 하거나 하면 네. 이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좀 형체가 지금 흑이 좀 불리하니까요. 좀 이제 강하게 두면서 백에게 이제 좀 양보를 얻어내면서 큰 곳을 계속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좌변이 큰 자리죠. 좌변도 굉장히 크죠. 근데 좌변 쪽은 하더라도 지금은 좀 뭔가 가볍게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곳 이제 뭐 밀고 상변을 차지해 버리면요. 네. 한 번 더 가더라도 뭔가 이제 좀 깎아가는 정도? 그리고 여기 충머리 쪽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뭔가 이들도 그렇게 잡는다고 보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좌상이 다 막혀 있는데도 충머리가 또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만 가더라도 여기는 충머리가 되죠. 아, 그렇네요. 아, 이 축으로 잡혀 있는 형태는 여러 방면으로 축머리를 당하게 됩니다. 아, 지금 상변을 내어주게 된다면 좌변을 취하는 형태라고 해도 뭐 집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역시 다가갑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여기를 둘 것 같아요. 네, 지금 AI는 뭐 이쪽 밀어가는 수를 뭐 알려줬는데 네. 인간이라면 여기를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사실 뭐 지금 신진서 선수가 이제 이런 곳 왔지만 사실 이 넉점이 당장 이렇게 보면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럼 보통이라면 또 여기 어떻게 백도 이제 수습하려고 뭐 이런 곳 밀거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네. 여기 왔을 때 여전히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또 받고, 그러면 이제 흑은 다시 또 선수 뽑아서 이쪽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일방적인 진행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네. 왔어요. AI도 얘기를 하고, 신진서 구단도 착수를 한 이 자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기는 일단, 백은 잡히더라도 손해는 없거든요. 네. 원래 저 흙의 집 모양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곳을 와서 여기로 오면 또 밀고요. 일반적으로 뭔가 흙만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써야 하는 쪽도 흙일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곳 쫓아가면 또 여기 끊어가고.
뭔가 엮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쪽 부분으로 또 활용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 이쪽 활용당하다 보면 엮이가 또 나오는 수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상변 쪽도 정리가 뻗어서 둬야 되나요? 그걸 젖혀가면 또 여기 먹여쳤을 때 이쪽으로 이을 수는 없고요. 때려내면 이쪽 맞고 이렇게 있게 되면 나중에 여기 당하게 되면 또 이쪽과 또 수상전도 걸릴 가능성이 있고 뭔가 상당히 흑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한 곳입니다. 손질은 하는데 왜 계속 답답함이 남는 거죠? 아, 그리고 김지석 구단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백은 도도 손해가 없는 이 자리가 상대 시간까지 더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바둑이 백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흑은 여기서요. 지금 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수밖에 없어요. 네. 전체를 잡으러 가는 수는 이 수밖에 없고요. 여기를 붙여가는 것은 이제 젖혀서 여기 이제 반은 삽니다. 그러니까 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젖히는 한 수뿐인 건가요?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젖히는 수, 그리고 뭐 이렇게 단수 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잡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이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끊어도 네. 사실은 뭐 살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뻗어져 있으면은 이쪽 끊어졌을 때 이쪽 사활이 약간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가는 방법은 여기가 맞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백의 수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끊었을 때 이쪽 수상전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선의 단수를 치는 것도 끊어 잡는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끊어 잡는 것과 비슷해요. 네. 끊어 잡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득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띄거든요. 이러면 이제 더 확실한 득인데 이제 백도 이렇게 지키게 되면 여기를 젖혀서 이것도 이제 못 사는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패가 나는 모양이 되는 순간에 네. 이 패를 다 이기고 수상전이 됐을 때는 잡아야 하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김지석 구단 이제 곧 추월기에 돌입하겠습니다. 지금도 한눈에 보기에는 백도 넉점을 손질해야 될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곳을 이제 먼저 붙여서 네. 네, 뭐 이렇게 뻗으면 여기 선수고 이렇게 지켜두면 흙이 여기 부분을 또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받아야 되나요? 네, 여기 끊어지면은 또 수상전부터 해서 중앙 쪽 활용 뭐 거의 받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방금 형태에서 끊기면 두 집이 나 있다고 보기가 어려웠던 거군요. 네, 두 집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홍지석구단 출기는 1분 1회입니다. 입구자로 받았어요. 네. 젖히는 것은 이제 뭔가 이제 끊는 수가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입구자로 받아서 좀 여기를 젖혀가면 젖혀가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끊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널어두는 정도로. 네. 뭐 괜찮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흙이 넘어간다면 반대쪽으로 좀 당하는 건가요? 이쪽이요? 예. 뭐 이렇게 막는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끊어가면 이렇게 또 끼우는 수 때문에요. 일선으로 넘어가면 여기 단수 치면 또 연결이 안 돼요. 네. 또 이렇게 치면은 이 한 점을 때려내면 또 이쪽 끊는 수가 성립이 되고요. 예. 문제는 이는 부근 붙이는 뒷맛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냥 뒤로 받으면 여기가 또 선수가 되죠. 때려내고 끊으면 패가 되니까 여기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에 나오는 수는 안 되지만 네. 이는 자체가 이제 배 굉장히 두터워지는 거죠. 넘어갔어요. 이 모양은 이제 이렇게 젖히고 난 다음에. 이 끼우는 수가 계속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끼우는 수는 여전히 남게 되고요. 이렇게 치면 이제 끊고 때려내고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넘어가면 여기 이으면 또 받아야 돼요. 여기를 단수가 선수라고 본다면 네. 또 받아야 되고요. 아, 붙이는 수까지 가는데요. 여기는 정말 뭐 이렇게 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한다면 반발을 해야 하는데 이으면 여기를 두어야 하고요. 여기 뻗으면 뭐 이렇게 두면은 두 집이 나지는 않는데 네. 이건 또 이렇게 이어서 싸웠을 때 과연 봉쇄를 할 수 있는지가 또 의문이고요. 흙도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젖혀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 바깥쪽으로? 아, 이렇게요? 예. 일단 여기를 한번 나가요. 이렇게 끊어 잡아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어야 하고요. 여기를 뻗으면 거의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수 때문에. 또 중앙이 말썽인가요? 받아야 하고요. 백이 너무 두터워지죠. 자, 실전은 일단은 바깥으로 젖혔는데요. 신진석 우단 중앙 붙여가면서 활용을 해봤는데요. 아, 과연 당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정리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진석 우단과 김지석 우단의 결승 5번기 3국입니다. 여기를 흙이 젖히자 백이 여기를 뻗고요. 여기 이제 끊으니까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지금 이었습니다.
늘때 조금 더 버티는 방법 없을까요? 아, 오히려. 지금 이 수는요, 여기 이제 나가는 수, 축이 아니거든요. 이 자리도 충무리가 되는 네, 건가요? 뭐 이쪽 지금 때리거나 하면 그냥 뭐 이쪽을 잡겠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럴 바에는 한 점을 포기하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볼 순 없을까요? 너무 많이 당하는데요. 여기요. 그 여기를 그렇게 하면. 101점을 잡는 네. 충머리를 이곳저곳 계속 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렇다고 지금 흙이 둘수 있는 방법은 네. 여기 때리거나 아니면 이쪽 나오는 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거든요. 네. 일단 때려내는 것이 더 크긴 합니다. 이렇게 너무 깔끔해져서요. 움직입니다. 참, 이 충머리라는 자리가 한 곳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양쪽, 이곳저곳에 당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서의 행마의 제약이 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있다가는 뭐 바둑 딱 망하기 좋죠. 지금 백이 이렇게 두고요. 나가면 여기를 젖히고요. 뻗어서. 이렇게 다음에 두기가 여기를 밀면 이렇게 젖히면 그냥 잡히거든요. 아, 거기 갔어요. 그런가요? 김지석 선수 거기 당하니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가요? 여기 나가는 건데요, 일단. 여길 두어야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막아도 잡힌 것 같아요. 여기 나가면 끊어서 잡히고요. 네. 여길 두면 막고요. 이제 완벽한 봉쇄니까 유일한 출구는 이곳인데 이거 밀면 잡혔죠. 세 수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또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먼저 움직이고 잡히는 형태가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잡힌다면요 사실상 승부는 거의 끝이에요. 김지석 선수도 이제 경기장에는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 좀 네. 잡히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이면서 이제 시간을 벌고는 있는데 여기서 다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젖히게 되면 이렇게 놀아도 곤란할 것 같아요. 한번더 나가는 거는 이제 끊어서 안 되고요. 네. 이 부분을 지킨다면 막아서 잡혔는데요. 더 나갈 수가 없죠.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만약에 잠벌 수가 있다 하더라도요. 네. 잠벌 수 있다도 여기 나가면은 어차피 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안쪽으로. 이렇게 막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충머리를 당하다 보니까 괴로운 마음에 좀 움직여서 반발을 했는데, 입구자로 움직이는 수가 보이지가 않네요.
가장 확실하게 두는 것은 이제 여기를 두는 거고요. 네. 이렇게 넣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젖혀서 다음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더 확실하게 두는 거죠. 흙의 수를 한 수라도 더 줄여서 변화를 만들지 않는 수이고요. 나가는 수는 일단 없어요. 네. 이 석점은 지금 잡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쪽을 포기를 하고 네. 가는 건데요. 이렇게 잡으면은 뭐 인원진행이거든요. 일단 중앙은 보강이 됐네요. 근데 여기도요. 이렇게 되고 나면 백이 있는 곳으로 오면 여전히 이 갈라지는 모양입니다. 끝나지가 않은 건가요? 여기로 오면은 다음에 바로 이제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씌워도 나가는 수가 있고요. 여기를 이제 뭐 때려내는 정도? 이렇게 막기만 하더라도요. 네. 또 갈라졌어요. 우선 받고 있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어디로 손을 돌려봐야 할까요? 그나마 이제 뭐 큰 곳이라면 이제 좌변 쪽이거든요. 네. 좌변을 좌변을 가기 전에 중앙 단수 자리 여기요. 좀 교환을 해둬야 할까요? 여기 일단 뭐 하나 해두는 것이 그냥 대기 이렇게 막은 것보다는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득이긴 합니다. 네. 대기 여기가 한 40집 정도가 돼요. 여기도 10집이 나고요. 쉬운 집에 여기 아무리 못 보더라도 한 15집은 봐야 되거든요. 65집입니다. 흙은 이 우하 쪽. 여기는 덤 정도로 봐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런 곳 오면은 받아야 하고요. 받아야 되는군요. 여기 자체가 못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뭐 폐 정도는 나는 거고요. 예. 여기가 덤이라고 본다면 백이 65집이 났잖아요. 그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둬야지 여기가 한 60집 납니다. 그러니까 중앙 부근은 뭐 뒷맛이 좀 나쁘거나 나쁘긴 합니다만 네. 여기는 그냥 뭐 5집이라고 보더라도요. 집으로 좀 우겨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백이 뭐 가장 쉽게 둔다면 여기를 두고 흙이 뭐 이런 부근을 좀 차지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 오게 되면 이 부분은 집을 아직 계산을 안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은 형세가 백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승 7 같은 경우가
지금보다도 좀더 위기인 상황에 김지석 구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바둑의 균형을 맞춰냈거든요. 그 바둑은 사실 뭐 신진서 구단도 좀 실수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바둑이 7보다는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 본다면은 더 어려운 바둑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은 백이 어떻게 보면 10군데가 없습니다. 흑은 10군데가 있고요. 근데 신진서 구단도 어떻게 보면 바둑이 유리해도 물러서는 스테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더 강하게 둘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점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고 막상 또 카타고의 막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또 지금 그냥 귀쪽 지키고 어느 정도 내어주더라도 상변 쪽이 또 있으니까요. 네. 상변 저쪽하고 하면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말 강하게 둡니다. 귀를 물어봅니다. 근데 카타고하고 돌바람하고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돌바람이 7시 반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네. 한 집에 거의 뭐 25%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이제 돌바람의 막대가 좀 좁혀졌어요. 우선 흙은 귀를 사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은 타고 그냥 끊어가는 것, 그냥 끊어가는 것은 뭐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그냥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변은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으로 늘어서 물어보고요. 막으면 막 끊어서 뭔가 이제 변화를 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막았을 때 끊으면 좀 신경 쓰이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쉽게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형태인가요? 네, 이놈 모양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바둑을 두다 보면은 이놈 모양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뭐 이놈 모양이 나올 때도 있고요. 중반에 나올 때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뻗고요. 두 점을 이제 버리고 두는 방법.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을 버리고 두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두 점은 내가 도저히 못 버리겠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를 붙이는 것이 맥점이에요. 네. 이렇게 두면 이제 막아서 이건 또 흙이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두고요. 그럼 또 이렇게 뻗어서 붙이는 순간에 백이 흙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축 관계가 또 있어요.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있게 되면 잡으려면 여기 넘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면 이쪽 끊었을 때 이제 축 관계 이쪽 부분을 또 살펴봐야 하고요. 네, 지금은 흙이 유리할까요? 지금은 흙이 유리합니다. 뭐 이런 진행이라면 이제 백은 귀를 살려주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귀를 살려주고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백이 흙 두 점을 잡을 수는 없네요. 그렇죠. 살려고만 한다면은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막을 때요. 저치기만 해도 살았어요. 네. 그냥 뭐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이제 여기를 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쪽 부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여기 했을 때 이제 아까 여기 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두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요. 네, 여기를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둔 건데요. 귀 쪽을 지키는 것이 더 간명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백이 막는 수가 아니라면요. 또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냥 뭐 이렇게 이어서 넘겨주고 두는 방법도 생각할 네. 수 있고요. 좀 저 수도 뭐 이렇게 주치면 뭐 이렇게 이제 있고 뭐 해서 이제 두는 방법이긴 한데요. 어 근데 이제 이 수를 두니까 지금 막대가 5대5를 가리키네요. 지금 이 수가 문제라고 꼬집는 거죠? 네, 그 수가 일단 뭐 좋지 않다 이런 뜻인데 그걸 막고 인공지능은 이제 이렇게 붙여서 단수치고 이렇게 이으면 그때 이제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면 뭐 이런 식의 진행을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변 쪽은 어느 정도 내고 주더라도 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우세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의 흙이 이제 버티면 이렇게까지 해서 뭔가 좀 더 강하게 버텨가야 한다. 네. 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흙이 백이 먼저 두면 이제 귀는 잡혀요. 근데 이제 이는 진행이라면 여기를 두고 또 이 좌변 쪽을 잡으러 가는 이는 진행을 지금 두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승부를 내다보고 있군요. 김지석 구단의 이제 표정이요. 중앙에서 이제 이 석점이 잡혔을 때 이 네. 표정보다는 지금 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좀 여러 번 자책했었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잡히고 나서는 바둑을 더 끌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근데 일단 혹시 좀 이제 강하게 둔 건데요. 신진서 선수가 이제 같이 좀 대응을 하면서 흑에게도 좀 기회가 어떻게 보면 왔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예상도 그렇고요. 네. 자, 움직여 갑니다. 백이 좋기는 확실하게 좋은 것 같은데, 저 지금 뭐 인공지능의 막대 차이가 별로 안 나서요. 뭔가 제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거겠죠? 흑이 일단 상당히 바쁘긴 합니다. 네. 이쪽도 지금 두 점도 포기할 수 없는 돌이고요. 귀쪽도 포기할 수 없는 돌이고. 중앙도 지금 상당히 열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기 이런 부분 왔을 때이 부분도 지금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흑이 굉장히 좀 마지막 바빠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입구자 행마예요. 조금 더 압박하는 건가요? 이 수는 이제 행마상으로 본다면 뛰어야 하는데, 네. 뛰었을 때 여기가 확실하게 선수냐, 그것이 좀, 아. 불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면은 여기는 손 빼는 순간에 바로 날일자가 보이니까요. 네. 여기는 이제 손을 못 뺀다, 뭐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압박의 의미의 수인데요. 근데 백도 받으면 흑이 다시 받아야 할것 같거든요. 흑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흑도 바빠진 거죠. 만약에 여기가 띄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백이 먼저 간더라도 한 번에 바로 봉쇄당하는 수는 안 보이는데, 네. 지금은 뭔가 봉쇄당하는 수가 보이니까요. 문제는 계속해서 흑은 이 중앙 쪽도 지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쪽이 백돌이 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봉쇄가 됐을 때는 이 전체가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한 칸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는 자리 선수 되나요? 여기요. 예. 날일자로 가네요. 이렇게 지금 신진서 선수는요, 여기 이제 대충 선수에서 이 돌만 이제 보강이 되면 여기 붙여서 이제 바로 잡는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맞고 여기를 흑이 살 때, 여기도 사실 선수였고요. 이런 거 갈라가면은 양쪽이 위험하긴 한 곳인데, 신진서 선수는 이제 뭐 이렇게 두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 얘기는 흑을 이제 연결시키면서 백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좌하를 잡는다는 건가요? 네, 좌측을 이제. 좌측으로 이제 바로 잡으러 갈수 있느냐. 문제는 이제 여기를 뻗었을 때 네. 이 백이 이제 연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손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들었을 때 연결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한번더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인원진행이라면 흑도 이곳을 이제 살아두고요. 이 백도 아직 확실치는 않으니까요. 뭐 이런 것과 이제 한번 전투를 하는 뭐 인원진행이 될 것 같아요. 백도 인원 부근 하나 띄워두면 여전히 이 흑이 흙 자체가 연결이 되느냐가 또 의문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연결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고 이제 이쪽 오고 여기도 백은 한 10집 정도는 불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쪽을 쳐서 개가로 가더라도 백이 나쁘지는 않은 형세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둑은 여전히 흙이 좀 바쁜 형세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결승 5번기 3국입니다. 제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무대입니다. 김진석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결이고요. 자, 중앙이 네, 지금 백이 여기를 뻗으니까 네. 흙이 여기를 젖혀 있고요. 귀쪽을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갈라왔습니다. 지금 뭐 카타고는 흙 쪽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 백을 뭔가 공격하는 수가 있어야 하는데 네. 이 백을 공격하는 수단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럼 사는 방향만 봐야 된다는 건가요? 네, 사는 쪽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하고요. 일단 백이 여기가 선수죠. 예. 그리고 이제 네, 저는 처음에는 한 칸을 생각을 했는데 네, 두 칸을 띄었고요. 뭐 이런 곳으로 오더라도 뭐 여기 오면 이 백이 공격당할 도로는 아니거든요. 네. 흑이 그럼 흑이 연결이 과연 가능한지 이것이 문제고요. 근데 이제 김지석 구단이 사실 이 날일자 이 수가 이제 초읽기에 몰리면서 둔 수인데 네. 이 수로 이제 인공지능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오면 이제 여기 끊는 수와 이쪽을 막는 수가 이제 맛보기가 된다. 그래서 백이 이쪽을 지키게 되면 여기를 젖히고 이 약점을 다 보강을 하고 네. 이렇게 가면 일단 봉쇄는 되고 백이 백도 살 수는 있고요. 뭐 그런 진행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백이 훨씬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기울기도 더 기울었어요. 봉쇄가 일단 안 됐고요. 지금 그 자리를 노리게 되면 장문이에요. 네. 장문이 되면 이쪽 지금 뭐 끊어지는 수 때문에 네. 또 연결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여기 막는 수가 또 선수거든요. 그러면 백은 거의 연결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뭐 패를 하는 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일단 또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노림까지는 가질 수가 없고요. 그럼 지금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나요? 네, 사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선수고. 자, 이 수는 여기 막으면 일단 뭐 끊는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붙이는 수를 지금 네. 노리는 거고요.
백의 약점을 좀 봐야 되는군요. 축구는 신진서 가면 선수도 본인 실기에 워낙 자신감이 있는 선수니까 가장 쉽게 간다면 사실 이렇게 넣는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면 여길 같이 두고요. 넣을 수 있어서. 여길 두면 이어서. 이러면 차단이잖아요. 지금 끊어갈 때 어떻게 방어하는 수를 보고 있을까요? 일단 뭐 이쪽 부분 지키는 수? 그럼 두 점을, 네, 여기가 잡기가 안 되나요? 이렇게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나오면요. 또 받아야 하는데 네. 여기 단수 치고 저 치면요. 이 돌이 잡히죠. 단수 맞고 막으면 잡혀요. 세 수가 됩니다. 두 수. 뭐 혹은 끊어갈 수밖에는 없고요. 일단 김지석 구단이 여기서 일단 올인은 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아직도 9분여 이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 초반에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안쪽으로 받았고요. 이두 점을 지금 차단하는 수는 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두면 이걸로 연결이고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수는 조금 전에 살펴보듯이 흑이 안 되는 거고요. 수가 이수가 선수가 안 되죠. 그 수는 뭐 선수가 안 됩니다. 안 받았어요? 여기는 네. 저 치면 끊으면서 단수니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연결하는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 노린다면은 뭐 이런 부분을 선수로 선수라면 해서 여기 끊는 수, 여기 끊는 것도 지금 장문이라 안 되고요. 장문인데요. 여기는 가능하긴 할것 같아요. 패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패. 그 최대한 흑의 노림은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아예 이렇게 교환을 하면 더 위험한 거 패도 아닌가요? 안 나는 거 아닌가요? 더 위험한 거 같은데요? 여기는 너무 지금 배경 모양이 완벽합니다. 네. 글쎄요.
이제 이 수는 나중에 이제 여기가 선수니까 네. 이쪽 부분에 이제 집을 만드는 수가 있긴 합니다. 여기 이제 후수로 이제 집을 만드는 수가 있기는 해요. 이제 여기를 붙여가면 백이 붙여가죠. 여전히 넘어가기는 어려운 건가요? 넘는 수단은 네, 뭐 그런 자리 선수가 되면 일단 여기가 선수 한 집, 선수 한 집이라고 그러는데 볼 수가 없어요. 백도 여기가 선수니까 넘어가니까 여기는 후수 네. 한 집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아, 아니면 치중 가는 게 선수 해두고 단수 친 이후에 중앙 쪽으로 해서 못 노릴까요? 마지막 하나, 젖혀서. 근데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도로가 수상전. 그 유가무가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자, 실전은 젖혔습니다. 뭔가의 노림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신진서 구단은 노타임으로 대응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 단수 치고 이으면 여기를 두고요. 아. 막으면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차단하면 여기가 끊어지기는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이으면 넘어가는 수가 있죠. 여기를 방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은 수상전이 안 되죠. 네. 여기서 이제 네, 이쪽으로 두는 것이 또 더 간단하긴 합니다. 여기를 두면 막아서 아까는 끊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끊는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된 거군요. 네. 지금 이제 이 수는요. 네. 이렇게 받는다면 이쪽 부분을 선수를 해서요. 여기 찝고 이제 끊는 수가 있으니까 백이 받았을 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해서 이제 패를 하는 수를 지금 노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패도 안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차단을 하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백도 여기가 또 선수예요. 아랫부분이 선수죠. 이렇게 이어도 사실 되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 수가 너무 없었어요. 이 수는 어떨까요? 그 수는 더욱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찌르면요.
여기가 지금 확실하게 선순지가 사실 좀 의문이고요. 아, 그런가요? 수상전이 돼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냥 이렇게 두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때려서 해야 이쪽을 때리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쪽 부분은 최소한 뭐 백의 입장에서는 빅 정도입니다. 여기 지금 잡는 거 있고요. 아. 위수 있고요. 이게 펜지가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도 끊어버리면 여길 이어야 하는데 이게 펜지가 여기 뭐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여기서 백선이거든요. 하나 끊어놓고 뭐 뒤로 수를 메우기만 해도 네. 네, 차단합니다. 지금 흑기 입장에서는 뭔가 한쪽을 버리고 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네. 뭐 이돌이 지금 잡힌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이 수를 줄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또 그냥 잡혀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단수해서 입패를 하고 있어도 흙이 패감이 없습니다. 네. 배고 뭐 자체 패감도 있고요. 김지석 구단의 손길에서도 현재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감이 여기 단수 치는 것 지금은 말고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때려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쪽을 뭐 살아가는 정도로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하변의 피해가 큰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메워가면요. 네. 이것도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를 입고 이 부분을 이제 띄어서 두어야 하는데 때려내고 백도 이렇게까지 좀 어렵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신진서 군원도 이 수로 그냥 이쪽을 때려낸 걸로 여기를 입고 두는 것이 더 확실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신진서 구단이 일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끝낼 수 있는 장면에서 끝을 내지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반집 승부가 되고 굉장히 또 어려운 바둑이 되고 했는데요. 오늘도 뭔가 상대방이 거의 뭐 항복을 해야 될 상에서 조금 이제 또 놓쳐졌습니다. 끊으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고요. 단수를 쳐야 하고요. 흙이 따내는 건 그냥 때려내는 것은 이렇게 있기만 하더라도요. 네. 이거는 뭐 잘 되면 비깁니다. 그 이제 전체를 뭔가 잡으러 가는 수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띄고 막으면 집어서 이게 이거는 치아 뭐 패 정도는 나는 거죠. 이어서 네, 패는 납니다. 근데 이 패를 해도 흙은 뭔가 지금 패감이 있고요. 여기 뭐 살자는 패감, 백은 패감이 없다는 것이 문제네요. 지금 자변 쪽은 폐가 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이 폐라면 백도 잡힐 수 있는 폐이기 때문에 근데 폐감이요? 네. 흙은 폐감이 없고요. 백은 폐감이 많습니다. 좌상은 살려줘서는 또 안 되는 거군요. 좌상을 살려준다면 좌변보다는 좌상이 더 크거든요. 아... 여기는 이제 뭐 다 놓고 때려내면은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먼저 집어서 물어봅니다. 그냥 여기는 지금 이어야 하는데 단수 치고 막아야 하고요. 폐가 나죠. 네, 이때 좌상의 패감을 쓰면 흙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군요. 흙이 지금 다 잡으면요. 여기 이제 스물집 약간 더 나는 정도거든요. 여기는 지금 서른집도 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쏠 수 있는 패감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확실한 것은. 백은 여기만 잡아도 되고요. 네. 자, 사석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둑은 글쎄 중앙이 여기가 잡혀서는 사실상 승부는 끝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좌상을 잡은 선택에 있어서도 좀 불만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 우하쪽
쪽이 좀 크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뭐 하변 쪽 이쪽 부근에서는 뭔가 이제 흙이 불리한 상황에서 조금 더 그냥 버티는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백도 흙이 좌변을 들어왔을 때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마 유불리를 따진다면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잡은 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차례세수 짚었었는데. 저 당시는 사실 인공지능은 이제 뭐 100의 우세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산기 쪽이 이제 잡히더라도 100의 우세하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혹시, 근데 그 우세가요, 사실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근원 승부가 됐다면은 그 뒤로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자상 쪽, 그리고 이제 중앙 쪽에서의 김지석 선수가 이제 조금 더 버틴 수, 결국에는 여기를 버틴 수가 그냥 잡혔으니까요. 네. 굉장히 손해를 본 거죠. 이렇게 삼국도 신진서 구단이 가져갑니다. 자, 신진서 구단 23기, 24기에 이어서 25기 우승컵도 들어올립니다. 이로써 3년 연속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 연속으로 지금 3대 0 승리. 김지석 구단 정말 뭐 이 시간이 한 시간 늘어나면서 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일국 정말 아쉽게 패하면서 아무래도 일국이 가장 좀 큰 승부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도 없고 아직은 좀 더 네,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위를 이런 숫자를 한 판 한 판 최선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GFF에 예찰이 많이 가는데요. 좀 마음가짐이 남다르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프로기사라면 누구나 한 번은 꿈꿨을 명예의 전당. 25기를 맞은 GS 칼텍스의 프로기자는 전통과 권위를 넘어 변화와 혁신의 이름으로 도약했다. 총 상금 5천만 원 증액으로 예선 대국료부터 준우승 상금까지 파격적으로 높아졌고 제한시간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로 진행돼 더욱 수준 높고 치열한 대국이 펼쳐졌다. 불꽃 튀는 본선 대결 끝에 탄생한 결승의 주인공은 김지석 구단과 신진서 구단. 24기 결승전의 두 주인공이 극적으로 재회한 것이다. 생애 세 번째 GS 칼텍스의 프로기전 우승컵을 향한 두 기사의 격돌로 결승 5번기가 시작됐고 사흘간 숨쉴 틈 없이 이어진 승부 끝에 24기 대회 재현인 듯 3대 0 압도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수백 명 프로기사들이 희망한 꿈의 무대. 제25기 GS 칼텍스의 프로기자는 또 한 번 전설 같은 역사를 기록하며 올해의 승부를 마쳤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제 대회에서 계속 패배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바둑 팬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계속 지는 저를 끝까지 응원 못했을 텐데 항상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는 신진서를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더 응원해 주셨으면 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5기 대회 올해 주인공도 신진서였습니다. 네, V쇼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 뭐이 본선 24강부터 정말 뭐 주마등 같이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데, 네. 신예들의 활약이 또 상당히 돋보였어요. 백현우 초단, 현유빈 2단. 신진서 구단의 네, 후배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이제 빨리빨리 승적을 해서 또 바둑계에 이제 큰 거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올해 또 신진서 구단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이 3연속 재패, GS 칼텍스배에서는 최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25기까지 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3연패라는 대기록을 신진서 선수가 처음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우승자를 만나봐야 할 텐데요. 정말 소감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승을 거둔 신진서 구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바둑과 함께 이 결승 시리즈 좀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을 먼저 좀 팬분들께 전달을 해주시죠. 오늘은 좀 처음부터 바꿔치기가 나서 사실 잘 판단이 안 됐는데, 일단 바꿔치기 할 때는 그냥 어렵다고 서로 어렵다고 봤고, 나중에 약간 도를 잡으면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나중에는 후반 들어갔을 때 약간 편한 줄 알았는데, 귀에서 좀 실리를 내주면서 다시 어려워진 것 같고, 대마 공격하면서 확실히 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 대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신진수 구단은 좀 우세하다고 지금 판단한 거죠? 집은 없지만 좀 두터워서 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김지석 구단이 좀 실수가 나왔죠. 중앙에 이제 뻗으면서 바로 이렇게 잡히면서 이때는 좀 백이 상당히 좀 편한 상황이 된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그게 사실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잡고도요? 사실 둘땐 당연히 일부러 두신 줄 알았고,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인원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이요. 여기서 그냥 뭐 귀를 지키고 두는 것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 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전엔 실리가 좀 없어서 아직 확신을 가지진 못해서 좀 버텼는데, 실전처럼 둘 거면 중앙에 충마리 하나 정도는 해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충머리 쪽이요? 중앙, 뭐, 이쪽 부분이요? 네네. 네. 그쪽 하나는 해놨어야 실전처럼 두는 게더 괜찮았을 것 같고, 실전은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좀 유리하면 이어지는 형세였죠? 많이 추격당했다고 생각했고, 사실 뭐 인공지능이 볼땐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사람이 느끼기엔 좀 많이 추격은 당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제 확실하게 또 흑의 응수를 대응하면서 이 바둑 승리를 거두셨는데요. 결승 1국이 끝난 직후에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었는데, 혹시 좀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이번 결승을 이긴 결정적인 이유가 1국에서 좀 서로 힘들었던 바둑을 마지막에 반집승하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바둑이 저로서도 힘들었지만 김석 선수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딱히 체력 안배를 하기보단 좀 평소처럼 네, 뭐 바둑도 두고 네, 공부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신진서 선수 시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아까 체력이 안배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뭐 시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합이 최근에 굉장히 많죠. 뭐 시합이 많긴 한데 뭐 중국 리그 갈 때보다는 훨씬 힘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사실 뭐 체력 안배 말은 했지만 네,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네, 이제 우승에 대한 소감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3년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은 GS 칼텍스바에서 최초입니다.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제가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게 대회를 만들어주신 GS 칼텍스바 그리고 네 감사드리고요. 후원사분들께 그리고 3년 동안 좀 항상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 우승까지 오기가 올해도 많은 고비가 있었고 아무래도 16강부터 좀 시작한다는 그런 상위 랭커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GS 칼텍스에서 좀 유독 제가 컨디션이 항상 네,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3연속 재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는데 사실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사로서 개인적인 좀 욕심이 프로 기사로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점일까요? 일단 GS 칼텍스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좀 얼마 전에 좀 중요한 대회에서 지면서 마음이 가볍지는 않은데 좀 항상 1류 기사들과 대우할 때 항상 5대5기 때문에 좀 사실 5대5보다 더 유리한 승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좀 5대5가 아니라 좀 유리한 승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 분들이 팬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항상 많은 응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좀 아직까지는 기대치만큼 잘 하진 못했는데 이제부터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네, 팬분들께도 결과도 결과지만 좀 보는 재미도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하고요. 우승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5번째 주인공 신진석 5단이었습니다. 3연속 재패라는 기록은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신진석 5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담담한 것 같아요. 글쎄 뭐 굉장히 지금 기쁘겠죠. 그렇지만 사실 뭐 같이 이제 대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상대방에게 좀 미안한 감도 좀 들어요. 아, 그런가요? 네, 본인이 이제 뭐 우승에 대한 승리에 대한 뭐 기쁨도 상당히 있지만 다른 스포츠와 좀 다른 부분이 바둑은 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사실 뭐 이 다른 스포츠는 승리를 했을 때 굉장히 상대방이 쓰러져 있는데도 승리에 대한 기쁨 이런 걸 네. 마음껏 만끽을 하는데 바둑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뭐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올해 또 GS 칼텍스바가 상금도 증액이 됐고 또 각자 1시간이라는 장고 대국이 도입이 되면서 참 볼거리가 많았던 한 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예 기사들의 활약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예 기사들의 이제 활약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두드러졌고요. 글쎄요 내년 그리고 뭐 계속 이어지는 무대에서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신예 기사들의 활약이 좀 많이 앞으로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다음 해에는 어떤 이야기가 써내려져 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영한 구단 그리고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